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. 도움 말씀 주실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전문가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주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조일 알루미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로는 선익 시스템,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좀 보고 있는 옴니 시스템 하고요. 마지막으로 자이언트텍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조일 알루미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 알루미늄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2차 전지와 양극박제를 생산하고 있고 차량용 소재의 알루미늄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차량 경량화로 인해서 알루미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적 기대감들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최근 들어서 미국이 러시아산 알루미늄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. 그로 인해서 관세를 200% 부과할 것이다 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알루미늄 가격에 대한 변화가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 들어서 좀 대량 거래가 동반됐고 특히 지난주 화요일에 좀 8% 넘게 상승을 했다가 어저께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뭐 조정폭이 크지 않고 갭매우는 자리에서 좀 아래꼬리를 달아주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단발성 시세를 좀 노릴 수 있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일 알루미늄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선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OLED 증착 설비를 좀 개발하는 업체인데 특히나 소형 OLED 쪽에 독보적인 세계 1위 업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XR 기기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으로서 시장에서 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. 최근 외형 확대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종목 역시 최근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 기대감 상당히 좀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역시 좀 마디 흐름을 보이면서 좀 거래량을 줄어들고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눌림목 5일선 자리를 이용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25,000원 선까지는 공략해 보실 수 있는 자리가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익 시스템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셔서 조일 알루미늄과 선익 시스템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